없는 모기, 바퀴처럼 저런 해충 같은 인간들을 잘라내도 잘라내도 어디서 생기는 거냐? 근데 뭐 당연히 보는 눈과 귀가 많은 그런 직업이고 하다 보니 뭐 당연히 있는 일이죠. 너무 제 팬분들한테 둘러싸여서 좋은 얘기만 많이 들었나 봐요. 너무 축복만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 봐요. 예민 반응이. 앞으로 예민 반응은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아프리카 채팅 정말 더럽네요. 유독 아프리카만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다 있죠. 밥 먹어야겠다. 주영아, 주영아, 밥 안 먹을 거야? 아, 먹었어요. 아, 운동다. 안녕하세요. 너 화장 안 지웠어? 네. 밥 먹을 줄 알고? 응. 잘했네. 일단은 밥을 먹어야겠다. 떡볶이 내장만. 그리고 튀김. 리아가 왔어요. 슈아는 저기 있어. 저 쿨톤이에요. 내려가 이제 슈아. 방송이 무난 인사 올립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네, 리아 괜찮아요 이제. 회복이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어제도 떡볶이 먹었는데. 이야. 좋아요. 네가 잡혀다니 했잖아. 이야. 이거. 와. 숟가락 드릴까요? 이거 국물 떡볶이. 아니 요즘 떡볶이들은 왜 이렇게 꾸덕꾸덕한 맛이 없어? 이렇게 막 국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하지? 되게 좀 밍밍하지 않아? 그 요즘 떡볶이 트렌드가 이런 건가요? 그런가 봐요. 왜 그럴까? 아니 국물 떡볶이가 대세인 이유가 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국물 떡볶이가 왜 대세인 거지? 야 그리고 이 국자는 어디서 갖고 온 거야? 그거 딸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국자를 주는 거야? 예. 오 바로 치워버려. 큰 국자 가지고 와. 이게 뭔 애 새끼들 잼민이 국자를 주고 그래? 아, 물론 감사합니다만 저한텐 이거는 그냥 밥 숟갈이죠. 예. 바로 치워버려. 큰 국자 가지고 와. 크게 먹어야지. 국자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진짜 국자지. 맞죠? 야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페나페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와, fucking holy. 아, 뭐야, 떡. 아, 나 이 떡 이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야, 떡 이게 뭐, 이게 분모자라 그러냐, 요즘? 아니, 이게 뭐 우동면도 아니고, 뭐야, 이게 떡볶이가. 가락떡, 누들면. 나는 짝 좀.
아니 내가 원하는 떡볶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요즘 떡볶이 트렌드가 왜 이렇게 국물 떡볶이에다가 떡도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준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래떡 나는 큰 내가 원하는 떡볶이의 가장 이상형은 가래떡 큰 이렇게 긴 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갖고 그 국물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꾸덕꾸덕 꾸덕꾸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 진하게. 뭐라 그러지? 꾸덕꾸덕 말고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진하게. 단어가 요즘 안 떠오르네. 부산에 그거 말하는 거야. 꾸덕꾸덕 말고 걸쭉하게. 그렇지. 약간 걸쭉하게. 뭘 녹진이야? 녹진이는 이런 간 내장 이런 거 먹고 아 녹진하다 이러는 거지. 난 좀 그런 게 좋더라고. 요즘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죄다 국물 떡볶이야.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아 시끄러. 너무 시끄러웠어?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서 나눠서 보내줬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별풍선 쏠 줄 몰라. 저런 시청자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프리카 이제 유입돼가지고. 제 방송 끝나면 아프리카를 지우세요. 그리고 제가 방송 키면은 다시 까세요. 예. 아니 저런 순진한 시청자들이 저 뭐야 유해 방송에 유입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그냥 월화 빼고 그 11시에는만 들어오시면 돼요. 예예 예, 맞아요. 아프리카는 월화 빼고 11시에만 다른 시간에 들어오면은 아파요. 맞아요 맞아요. 큰일 나요. 여기가 유해하다고?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 제일 무해한 방송 유일한데 요즘에. 무해는 아 뭐야 무해하다고. 너무 작아서 그지? 너 또 의자 이런... 자꾸 앉고 그럴래? 왜? 의자를 갖고 왔으면 그 의자에 앉아야지. 의자를 어디 갖고 왔지? 형 귀염님 영상 같습니다. 이쁜 연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곰돌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곰돌님 그래 네 그리고 이걸 낮춰버릴게. 그러면 조금 붙기 좋을 거. 이렇게 해서 맞아요 사겨요. 지가 좀 퍼주지. 그래서 이미 퍼놨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서 이미 퍼놨잖아요. 우리 스윗 남 여러분들 이미 퍼놨잖아요. 스윗코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맞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오 200개를 또 쏘셨어요. 그러니까, 어우 감사합니다. 그 잠깐만 그 위에 닉네임은 구멍 찾는 코트? 별풍선 289개? 많이 싸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구멍 찾는 코트라. 세상에 구멍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이 떡볶이면 진짜 그 떡볶이 그 이게 떡이라고 이게 떡볶이야? 근데 너무 이건 떡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떡볶이지. 중간 중간에 있네. 그래. 맞아 있어. 그래 이런 게 떡볶이지 여러분들. 이거. 근데 국물 떡볶이는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국물 떡볶이 나 맛도 없어 별로 솔직히. 좀 그래. 응? 리아야 삼촌아 돈난다. 싱거워. 일단 뭐 먹어보죠. 맵기도 딱 적당한 거 맞지? 맞아. 맛있네. 아, 잘 시켰다. 맵기를 선택을 잘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떡볶이 진짜 맛있네 이거. 야 맵다. 맵다. 그 순대 자체를 안 시켜버렸어. 와 너무 좋아. 나 내장만 먹어. 나도 내장 좋아해. 그리고 떡볶이는 원목 좋아해. 야 내장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 이거. 이게 뭘까? 귀? 아니야 오소리감투라 그래. 오소리감투? 요게 진짜 맛있어. 난 허파. 이거 허파야. 간 허파. 허파. 이거 허파. 응, 그렇지. 맛이 기가 막히네.
니아주아가 지금 간 냄새 맡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좀 적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젤리아키님 요즘은 왜 CCM 커버 안 해주시나요? 이야. 해줄게요. 자, 곤약 전자녀 경고 한번 드립니다. 네. 셀리아킴 얘에 대한 모든 질문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닉네임이 목사였어.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한 것 같아. 뭐 쌈장도 줬어. 새우젓도 드릴까요? 와, 괜찮습니다. 야. 역시 튀김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튀김은 역시 야채튀김. 와. 이게 제일 바삭바삭 맛있거든. 이거 떡볶이 국물에 싹 찍어갖고 먹으면은 여기에 그냥 아. 에이구. 맛있다. 내 점은 쌈장이 최고입니다. 바로 이 맛입니다. 맛있어. 이 집 맛있네. 맛있다. 떡볶이를 잘 안 찾는데 어제도 떡볶이 찾고 맞지? 그니까. 엊그제 거였나? 어제야. 어제 내가 만들어줬어.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 비마트로 시켜갖고 소고기랑 떡볶이랑 해줬어. 주영이가 어제 개맛있더라. 아, 맛 좋다. 밀키트 말고 고추장이랑 이렇게 진짜 좋다니까. 웬만한 음식 다 할 수 있지 않아? 맞지? 못하는 거 있어? 모르겠. 뭘 제일 잘해 그럼 너가? 나? 응. 나 제육볶음. 제육볶음 잘해? 응. 제육볶음도 남자의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 제육볶음이랑 된지 조합을 잘해. 진짜? 응. 나만의 그게 있거든? 그러면 우리 오늘 어차피 우리 내가 방송 6시 새벽 6시까지 하잖아. 방송하고 우리 바이크 타고 놀러 가기로 했잖아. 방송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펜션을 하나 잡는 거야. 가까운데 강화도 같은 데로. 100km 안 걸리는 곳으로. 왕복 한 150km 정도? 편도 한 70-80? 강화도를 가서 갈 때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 들려서 장을 봐. 그럼 네가 거기서 요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 그 아침에 갈 수 있는 데가 있어? 아, 연락해보면 되나? 근데 이만기 안 채워지면 안 돼. 아유, 당연하지, 그거는. 예의야, 예의. 그 펜션 알아 웃겨줘. 어째 애견동 가는 거 같아. 어차피 그거구나. 바이크 타는 거구나. 시작인가요? 부부 사귀다니라뇨. 지금도 시작이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놀러 갔다 올 건데 방송 키고 갔다 오겠다 이거지. 바이크 탈 거니까 락앤리즈 안 돼. 어차피 자고 오는 거 아니어서 그치? 오늘 장례를 들어올 거라서. 강화도로 가면 되지. 좋아요.
락을 박살. 지금 당장 구경 주고 올 테니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맛 좋네. 자, 한 번에 2만 개 싸. 냅둬. 읽지 마. 네네네. 너무 영양가 없는 채팅이었다. 평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건 방송은 6시까지 할 거니까. 2만 개 펀딩? 단양의 기적 슬슬 시작해야 하나? 그때 좀 멋지긴 했어. 개 맛있다. 진돗개. 야, 이거. 야들아, 뭐. 알아? 우와, 마사튀김. 옛날 추억에. 근데 이거 게살 1도 안 들어가 있어. 맞아 맞아. 게살 1도 안 들어가 있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거? 300원짜리 옛날에. 웨이비 바다게이야 돌아와. 어딘 시작이다. 그냥 먹어 먹어. 명태랑 이런 생선들 갈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반죽 갖다 이렇게 딱 묻혀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게 다리 이것만 해가지고. 아실 때 다 아실 텐데. 아프리카 닉네임 노란색 어떻게 해요? 뭐지 그거? 아 구독! 구독! 구독을 누르시면 돼요. 구독권 한 번 주시면 돼요. 나 구독권이 없어 나한테. 자기가 사갖고 그걸 다 구독권을 뿌리는 게 난 좀 약간. 나 한 번도 안 사봤어. 이모티콘은 있는데. 이제 룰렛이 사라져가지고 이모티콘 썩게 생겼습니다. 이모티콘 한 20만원 사지 않았냐? 네, 20만원씩 사가지고 지금 98개 나왔습니다. 또 주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모티콘이라도 드려야겠다. 아이고, 우리 까꿍이가 선물해줬네. 까꿍아 너무 고마워. 그거 사용하게 누르시면 돼요. 옳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사용하게 하시면 되고 팬닉도 달아주시면 좋죠. 너무 고마워요. 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예의 있으시고 풍선도 예의 있으시네. 유튜브에서 요즘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환영하는 의미로 저분 이모티콘 좀 싸드려. 네, 드렸어요. 저희 방의 상징이에요. 쓰시네요. 저 춤추는 곰돌. 쓰셨네. 마라톤 매님 6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와,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큰송이시네. 근데 요즘은 떡볶이 집들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요. 내가 진짜 그니까 맛의 기대치가 있잖아. 근데 이 메뉴가 맛의 기대치를 뚫고 그 이상으로 가버리네. 내가 배민 찜할 정도네. 그런 내 스스로가 그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그 정도 아니야.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보다 맛있는 떡볶이 너무 많아. 그지. 그 정도는 아니다. 떡볶이라는 게 근데 포텐이 정해져 있어. 아, 그거는 눈 모아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니까 팬서비스인 거지. 천님 먹고 눈 모으는 거는. 저의 제육 그 특별 레시피가 있거든요. 고기 부위가 중요해요. 고기 부위 원래 제육에다 쓰는 거는 저건데. 앞다리살? 뭐지? 앞다리살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뭐 삼겹으로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보통 앞다리살. 아 있는데 하거나. 뭐라 그러지 여러분 내가 말했던 거 그거? 근데 전지 목전지. 저는 항정살로 해요. 제가 고깃집 딸내미로서 이거 조합 나쁘지 않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 먹죠. 앞으로 항정살만 먹고 싶어져요. 장난 아니에요. 네.
항정살도 항정살 나는 아까운데 항정살이? 아 진짜 내가 고깃집 딸내미여서 나는 원래 그 라면에도 한우 넣어갖고 먹었거든.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제기를 할게요. 우리가 같이 고깃집 많이 갔잖아요. 네. 고깃집 딸내미 고깃집 딸내미 뒤지게 녹음기 돌려가지고 네. 내 귀에 아주 그냥 피날 정도로 했어요 당신이. 네. 그 약간 부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아까 그랬는데 맛있었다. 그랬는데 네. 고깃집 가서 막상 고기는 뒤지게 못 굽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육점 딸내미예요. 아 맞나요? 굽는 줄 알아. 정육점 딸내미. 그랬군요. 그건 이제 이해가 가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 숯불에 잘 구워요. 아빠가 알려줘가지고. 아직 편의점 갔을 때부터 해갖고 고기 잘 굽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 고기를 굽는 거는 남자가 할 일이에요. 오, 전 나머지를 세팅할게요. 같이 조개구이 집을 엄청 갔어. 얘가 조개구이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조개구이 굽는 방법을 아예 알려줘가지고 우리는 조개구이 집 가면은 장갑, 가위, 맞아, 집게 다 2인분. 어, 그렇게. 이렇게. 같이 하는 느낌으로. 재밌어, 근데 알려준 대로 하니까. 조개구이 집을 같이 가면 커플로 가면은 진짜 개빡세요. 남자만 뒤져요. 땀나요, 땀나. 저 가고 싶어서 입이 실룩실룩 시동 걸림. 해보신 분도 알 거야. 그 기술 없으면 가리비 같은 거 조개 굽다가 팍팍 튀겨. 맞아. 그 여자랑 완전 편한 관계가 아니면 안 가는 걸 추천해드려요. 진땀 빼고 옵니다. 아니면 구워주는데. 맞아. 그러니까 보통 연인끼리 가면 술을 많이 먹지. 조개보다. 근데 우리 조개구이집 그러니까 조개 박살내러 가. 조개를 어떻게 박살내러 가냐면 무한리필집을 가요. 의도해서 간 건 아니야. 근데 조개구이집을 예전에 다녔던 데는 막 2인분에 11만원 약간 이런 좀 프리미엄 조개 키조개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항상 크게 주는데 그런 프리미엄 조개구이집들을 갔었는데 거기가 아니라 월미도를 간 거야. 얘가 조개구이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이 시간에 솔직히 오이도까지 바이크 타고 가긴 좀 에바고 월미도로 갔어요. 월미도는 어느 사장님이 맨 처음에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죄다 무한리필 집들이더라고. 너 깜짝 놀랐어. 근데 또 이런 접시에다가 이렇게 그 조개랑 뭐 모시조개 그 뭐 합이라고 뭐 백합 맞아. 그리고 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와 동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조개 질들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 근데 화력이 좋대더만. 그래가지고 화력이 오지는 집 가가지고 네 접시 감사합니다. 네 접시를 무한리필해서 먹었어요. 진짜 미친 듯이. 근데 내가 조개구이 진짜 그 굽는 방법을 완전 전수 받아갖고 제대로 하거든요. 맞지? 솔직히 맞아, 진짜 인정하냐? 맛있어. 그리고 일단은 안 뭐라 해야 되지? 안 건조하게 촉촉하게 먹을 수 있어. 조개구이 집 가면은 바꿨습니다.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님 감사합니다. 예. 다 먹었니? 그럼 나 커피 하나만. 그거 맛있지? 콜드브루. 그거 좋더라. 그니까. 현대부도 가면 까망조개 이야기 가봐. 유명한데 별로더라. 나만 당할 수 없어. 까망 거기 내 단골집이야. 거기 원래 거기 맨 처음에 리아저 데리고 갔던 다냐? 응 맞아. 거기 사장님이 또 나 알고 있어 계셔갖고 서비스도 되게 많이 주시던 집인데. 너 할 줄 모르나 보다. 너 거기 단골이야? 그러니까 조개구이는 진짜 평이 좋으려면 상의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가는 사람들의 스킬이 중요하거든.
전수해달라고? 안 알려줄 거야. 왜냐면 내가 그걸 강릉 가서 조개구이 사장님한테 배운 거거든. 근데 그날 같이 가고 전수를 받았던 놈이 나랑 같이 주영이랑 해가지고 셋이서 갔어. 근데 글만은 다 까먹었더라고. 난 다 기억하고 있었지. 아 근데 요즘 떡볶이 트렌드가 난 좀 마음에 안 드네. 국물 떡볶이가 좀 아닌 것 같아. 떡볶이란 자고로 꾸덕꾸덕하고 약간 좀 걸쭉한 그런 국물과 그런 게 필요한데 왜 국물 떡볶이가 생겼느냐?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걸쭉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 철판 존나 큰 철판에다가 그 자리에서 갖다 팔게끔 그렇게 환경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덕꾸덕한 떡볶이를 좋아하는 건데 이 국물 떡볶이는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걸쭉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국물 떡볶이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지. 어떻게 보면 업주한테 너무 맞춘 그런 입맛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 안 그래요? 우리 좀 이따가 집에 가서 아예 중간에 먹고 와야겠다. 같이 나 그 헬멧이랑 다 집에 있는데. 아거 18 잘 먹으면서 궁시렁 궁시렁 말이 많노 노인네처럼. 죄송합니다. 어우 맛있어. 아나 근데 핸드폰 언제 사냐? 원래 오늘 살라 했는데 그 자켓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있어 항상 틀어지는 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내가 뭔가를 또 해버리잖아. 맨날 놀아다니니까. 난 제이라서 원래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오빠랑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재밌어. 예정이 없던 여행. 맞아. 예정이 없던 데이트 이런 거. 근데 막상 가면은 완벽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좋은 거야. 갔는데 뭐 약간 노답이면은 힘들 것 같아 제이로서. 머리 안 비었어요 하나도. 맞아. 근데 국물 떡볶이는 사실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으라. 근데 그렇기에는 면이 길어. 숟가락 퍼먹기엔 또. 내가 오늘 코트콤 정주행 했는데 진짜 내가 옛날보다 많이 예뻐졌더라.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좀 약간 웃길 정도. 그래 난 맨 처음에 뵀을 때 너한테 임신했냐 그랬잖아. 저 157이에요. 더 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더 커 보인대요. 157로 안 보인다고 했어요. 웃기고 있네. 진짜예요. 사람들이 157로 안 보인다고 했어. 내가 봤을 때 너 키 속인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155야. 아야 무슨 155야. 나 고등학교 때 152였다가. 근데 어머니가 키가 작으시지? 157. 엄마. 아버지는? 아빠 모르겠네. 아빠도 키 작은 편이야. 키는 모개인가 여러분들? 153 아닙니다. 둘 다. 그러니까 유전인데 모개 쪽이냐고. 근데 반반인 것 같아. 왜냐면 그 키 검사 같은 거 할 때 양쪽 다 해. 모개라고 하기에는 그거라고 했어. 양쪽 다 해. 유전자 그거 아시죠 뭔지? 반반 맞아 반반. 근데 나는 뭐 키 작게 나중에 뭐 태어난다 그래도 너 탓하진 않지. 근데 걔가 여자이길 바라는 거지. 남자로 태어났는데 키가 존나 작아. 존만해. 아 그러면 좀 미안할 듯.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제이 비정리 해준 줄뜬양 155 세야 147 김주영 155cm
태양키가 147이었어요? 아, 그 약간 그 밈이네. 약간 예전에 빅뱅 태양 키 논란. 어, 나도 그 정도 알아. 선글라스로 키재 가지고 씨발 그 키 110, 112. 매년마다 한 번씩 웃으려고 그거 보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키보다 비율이죠, 요즘에. 비율이 너무 중요하죠. 얼굴 작고 이런. 로이조 110. 존나 웃기네. 왜 이렇게 귀여워. 근데 키완얼이야. 키완얼. 키완얼? 오빠 근데 오빠 얼굴 안 크잖아. 오빠 얼굴 안 커요. 아니 뭔 말인지 몰라? 키 완성은 얼굴이라고. 아 그치? 모든 거는 완얼이야. 완얼. 맞아. 얼굴이 돼야 돼 일단. 왜냐면 사람이 딱 첫인상 얼굴을 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쩔 수 없이 외모로 평가가 되죠. 전에 족 같았던 게 아쿠아리움을 갔어. 엘베를 타고 내려가야 돼. 내려가. 나랑 어떤 알파메일이 엘베에 있었어. 중간에 어떤 여자가 탔어. 내려가.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낀 방귀가 아니야. 여자가 탔는데 나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고 내렸어. 별꼴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때 느꼈지. 아 방완얼이다. 방구의 완성도 얼굴이다. 씨발 세상 족같네. 모든 것은 얼굴로 통일이 되는구나. 그때 내가 느꼈지. 방완얼. 외모로 다 평가가 되니까 외적인. 그럼 거. 모든 것은 얼굴로 끝나. 식당 가서 그 밥 시켜도 밥 추가해도 뚱땡이 앞에 놔주듯이 그런 거지. 사실 지가 꼈대. 내가 안 꼈어. 아 기웃 기웃. 그거 진다들 다 경험해본 엘베에서 불이 내나면 구성원 중 못생긴 사람이 범인된 기웃 기웃. 맞아. 뜨뜨는 방 뜨뜨뜨뜨는 방귀 낄 때 채팅창에서 귀엽 방귀라 그러는데 내가 방귀 끼면 애들이 야 이 씨발년아 불악 방귀. 근데 소리가 유난스럽긴 하잖아 오빠가. 걔들도 욕을 못 하니까 저기 하지. 내가 그때 방귀 끼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적해서 엄청 지졌잖아 그때. 오, 근데 웃긴 거 이제 적응함. 이제 껴도 그날 쿨쿨. 소파에서 방귀 꼈는데 걔들이 막 나한테 욕하더라고 자기들 언어로. 그니까. 야 씨발아! 하면서 짖더라고. 이건 고추튀김인가? 어 그런가 보다. 고추튀김 안에 뭐 들어있잖아. 아 당면? 아 안 먹을래. 그래 안 땡길 땐 안 먹는 게 맞지. 습관적으로 먹으면 안 돼. 이거나 먹어야겠다. 아. 그거 지금 걔는 후각이 16배. 불쌍해. 아, 잘 먹었다. 커피 내가 타왔어. Get out. Get out. 아유 무겁다. 아우. 왜? 커피 흘렸어. 아이고 칠칠해. 어우 싸가지 없어. 어우 배불러. 어우 잘 먹었어. 나 물티슈 하나. 아우 잘 먹었다. 맛 좋네. 몇 시에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2만개 안 채워지면은. 아 맞네. 근데 아마 안 될 것 같아. 예? 왜? 면상 보니까 너도 엄태웅 맞듯이 한번 맞아야 되는데. 아이고 남의 집 기회만 할 줄 알았대. 너무 심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극찬.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잘 먹었다. 정말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와, 우리 양양찡 하이 반가워요. 우리 양양찡 생일 이후로 처음 보죠? 어서 와. 아우 반가워. 어우 반가워. 별 개 거지 같은 씨발 새끼야 나한테 지금 외모 지적해갖고 안 그래도 기분 나빴는데 우리 양양찡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중간중간 번딘 언급하던지 자막 띄워주세요. 형님 오발탄 때려버리기 전에. 오케이 랄프야. 제가 바꿔놓을게요. 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계시죠 형님? 어 왜? 이만기 달성씨 펜션 방송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이만기 채우면 이제 바로 받았습니다. 예. 펜션 방송 하려고. 날씨 지리던데요 진짜로 여러분들. 날씨 개쩔어. 원래 며칠 전까지 비가 오고 전국적으로 그러고 나서 완전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대한민국의 기상에 실망했어요. 아 진짜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줄이야. 여름이 이토록 길고 가을은 쌩하고 지나가고 이제 바로 겨울이 오다니. 그래가지고 사계절이 또렷? 하 지랄마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제부터 되게 따뜻해졌어요. 수요일부터 해갖고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조금 기온이 올라가서 진짜 리얼 참 가을 날씨가 이제 발현이 됐다 이 말이죠. 네. 진짜 그래서 나가기 너무 좋은 날씨더라고요. 오늘 살짝 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딱 좋은 거야. 난 16도? 14도? 아 너무 좋죠. 그래서 그죠 13에서 18도 그 온도가 딱 좋아 인정. 그러니까 6시까지 그러니까 2만개가 채워지면은 6시까지 방송하고 또 그 이후로 나가서 또 펜션 방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생일 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쏘신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좀 여러분들 좀 힘드실 수도 있다. 근데 채워지건 안 채워지건 상관없다. 네, 제가 나가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예, 네, 그럴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을 내보자고. 아, 우리 윤딴딴. 500개 나이다. 앙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딴딴. 제 별명이 이제 윤딴딴이었어요. 예. 단단해서. 딴딴해서. 예. 족같은 소리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윤물렁. 결혼 축하해. 13년차 콩박이가. 아이, 감사합니다. 10시 일반 가보자가 보자. 채워진다는 믿음 보여드릴 테니. 더 안 된다는 재수 없는 소리 좀 그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팬가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마 삼배한데 야무지게 빨고 그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미스테리도 좋고 일단은 오슈 끝나고 나서 미스테리도 좋고 게임 방송도 좋습니다. 네. 6시까지 계속 이제 편안하게 또 방송 보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예.
방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받는 것에 따라서 네,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주영이 자라 그랬어. 쟤도 좀 자야 나중에 같이 또 놀러 가죠. 아, 킁킁거리면 합니다. 뭐 앵미야 뭐. 안방 있지? 아이. 먹을 때나 같이 먹고 먹방이나 같이 하는 거지. 뭐 방송 계속 같이 하면 재미가 있나. 와! 안 하기만 해 봐. 3323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 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애기 낳을 거 생각해서 1년간 담배 좀 끊자라고 하는데 담배 끊으면 끊을 수 있어요. 담배 진짜 나는 끊으면 끊어요.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갑을 가지고 일주일을 피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한 개도 안 필 수도 있어요. 맘먹으면. 전 그게 돼요. 아 죄송해요. 아 기침 존나 하네 이거. 가래가 안 내려가네. 어 방송 안 하면 안 펴요 거의. 아이고 119개 감사합니다. 우리 윤딴딴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2세 계획이요? 아직 없어요. 예. 네. 애 낳는 건 좀 두렵네요. 결혼은 안 두려운데. 저렇게 애 낳는 게 두렵죠? 준비가 안 됐어요. 2세 너무 빠르죠, 솔직히. 애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 인정. 전 진짜 애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특히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카페 가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막 비행기 애 새끼들 막 뒤에서 우는데 와 진짜 꿀밤 존나 마렵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애니까 이해해야 되는 건데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제주도 가는 그 40분 내내 뒤에서 으악! 악마 같아 악마. 으악! 하면서 뭐 진짜 콘스탄틴인 줄? 그러니까 애 없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아 그래 좀 적당하게 울었으면 좋겠는데 막 말도 안 되게 울어버리니까. 근데 또 그 애 아빠가 또 콧박이더라고. 비행기 내릴 때 안녕하세요 하더라고. 애 안고 있는데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안녕하세요 바로 인상 풀리면서 예 안녕하세요 이래서 제주도 놀러 오셨나봐요 예 안녕하세요. 그쵸. 근데 애 안 낳을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죠. 애 안 낳을 거면 동거하는 게 맞지. 이런 말 하는 새끼들 특 막상 자기 애 생기면 주변에 자기 자식 사진 계속 보여주면서 자랑함. 아직 아빠 될 준비는 안 했어요 저는. 예,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저는 아빠 될 준비는 안 했습니다.